안녕하세요, 저는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성경, 아니, 이 수업화를 읽어드릴 건데요. 네, 있잖아요.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. 네, 제목은 감기에 걸린 여우예요. 여우의 글. 네, 읽어드릴게요. 숲속에 심술쟁이 사자와 왕이 살고 있었어요. 사자 왕은 늘 숲속 끝 어슬렁거리며 어디 심술을 부릴 데가 없는지 찾아다녔어요. 때마침 양이 기에 사자가 물었어요. 요즘 잇몸이 아프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. 너가 내 입속에 좀 봐줄래? 킁킁 이빨이 다 썩었나 봐요. 냄새가 나고요. 어흥, 예의 없기는. 사자는 크게 화를 내며 양을 잡아먹었어요. 그때 늑대가 지나갔어요. 요즘 잇몸이 아프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. 그리고 입속에 좀 봐줄래? 킁킁 아무 냄새도 안 나요. 안 납니다. 오히려 향기가 나는데요. 어흥 간사하기는. 사자는 크게 화를 내며 늑대를 잡아먹었어요. 저쪽에 여우가 자, 사자는 얼른 여우에게 갔어요. 요즘 잇몸이 아프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그러니 입속에 좀 봐줄래? 하지만 여우는 이미 사자가 심술을 부릴 줄 아는 걸 알고 손을 가로저으며 말했어요. 저는 감기에 걸려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. 다른 동물에게 물어보세요. 그리고 잽싸게 도망가 버렸어요.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. 욕심쟁이인 물고기예요. 작은 호수에 물고기 나타 나라가 있었어요. 그 중에 욕심쟁이 물고기도 살았어요. 다른 물고기들을 먹이를 먹으려고 하면 맨 낼름 물고기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하면 냉큼 빼앗아 갔어요. 그리고 그 빼앗은 먹이를 먹고 도망가는 일이 일쑤였지요. 남의 먹이까지 몽땅 빼앗아 먹은 욕심쟁이 물고기는 점점 몸집이 커졌어요. 심술도 더 고약해졌고 말이에요. 누가 저 뚱뚱한 물고기를 안 집어가니 저 욕심쟁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. 물고기들은 몹시 화가 났어요.
어느 날 거북아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어요. 하지만 물고기들은 금세 그물 빠져 나왔어요. 단한 마리 남을 먹이까지 먹어서 몸집이 커져버린 욕심쟁이 물고기는 빼고 말았어요. 너무 불쌍하네요. 하지만 욕심을 부렸으니까 안 되죠. 욕심 부리는 것도. 네,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. 욕심쟁이 물고기와 감기에 걸린 여우를 알려드렸는데요. 읽어드렸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럼 또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그러면 안녕!